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 오늘도 역시 돌아온 핫도그TV에 좀 성의있게 해주세요. 저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에 찾아온이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에 돌아온이거든요.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핫도그TV에 징크스가 있잖아요. 불판 앞에 놓인 사람이 불판으로 하는 걸 먹는다. 제가 싸가지 없게 방송하기 전에 싸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징크스를 제가 오늘 깨볼라니까. 오늘의 컨텐츠 배달 삼겹살 대 직접 구워먹는 삼겹살. 배달이든 구워먹는 거든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구워먹는 게 아무래도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 리얼로다가 구워먹는 게 낫죠. 그쵸. 네. 막상 배달 시킨 거 옆에서 구워먹고 있으면은 그쵸 엄청 부러울 것 같아. 맞네. 구워먹는 게 장땡이네. 그럼 간단한 퀘스천? 약간 간단한 퀴즈로 누가 배달된 음식을 먹을지, 누가 직접 구워 먹을지 퀴즈를 통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party, shake party. 오랜만에 돌아온 퀴즈. 외국인들로 퍼리너들로 매운을 매스, baby. You know? 얘는 감이 없냐. 왜? 지금 메시야? 여러분 해줘야지. 감은 니나 해. 레이디 가가, 베이비. 너무 쉬워. 야, 쉬우면 빨리 쳐. 그럼 되잖아. 알겠어. 푸틴. 네. 너무 쉬워. 조지 링컨. 네. 부시. 부시 대통령. 플레임. 조지 부시. 중간에 하나가 들어. 조진다, 부신다. 조지 마이클 부시. 땡. 조지 나이키 부시. 조지 윈드 워커 부시. 땡! 어? 조지 워커 부시. 정답. 그치? 안전하게 배달! 배달 음식? 이 아니고. 어? 오! 뭐, 야, 너 같으면 뭐 할 거야? 나? 선택권 줄게. 양도하시나요?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링크스를 제가 한번 오늘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갈게요. 내가 구워먹는 삼겹살 배달 음식. 배달의 삼겹살. 근데 배달도 나쁘지 않아요? 오, 비주얼이 맛있다. 나는 왜 안 줘? 혹시 나 게임 친 거야? 아니지? 아, 이거 할 줄 그랬나? 와, 야, 근데 좋은 고기다. 센 고기네. 나왔네? 야, 이게 장점이잖아요. 배달 삼겹살의 장점. 간단하게 먹고 후다닥 치울 수 있다. 이 친구는 힘들게 구워 먹어야 된다. 근데?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요? 왜요? 많이 먹으세요. 구울게요. 바로 구워도 되지. 약간 혼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구워 먹긴 부담스럽다 할 때 배달 시켜가지고 삼겹살을 먹죠. 버섯, 야, 양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여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약간 그냥 구운 게 아니고 숯 맛이 나요. 숯. 저는 삼겹살을 허브술도 없으면 못 먹어요. 여기 막 동그랑땡 같은 것도 들어있어. 소금이네. 아, 원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밥까지 쌈채소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또. 저는 밑반찬 없어요? 밑반찬은 저한테 직접 구매하셔야 돼. 네? 저한테 구매를 하시면 원래는 기동치 양 가게 직접 사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왔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시면. 그럼 야, 배달 음식은 딱딱딱 시켜서 돈 지불하면 오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먹으려면 다 사와야 돼. 슈퍼 가서 사오고 정육점 가서 사오고. 어이없다. 진짜야? 현금 있나요? 있어요. 현금이 또 쓰기 있네요? 네. 굳이 뭐 반찬 뭐 있나 한번 엎어보소. 헐, 사장 아지매 아지매. 쌈장 얼마? 있어야 돼. 난 쌈장 있어야 돼. 쌈장 얼마예요? 2,000원. 쌈장이 2,000원이라고? 한번 계속 꺼들어보세요. 어디 한번. 깐마늘. 깐마늘? 5,000원에 여기 혹시 백두산 정상이야? 뭐야? 아줌매 쌈장 하나 줘 보이소. 자, 6,000원. 자, 너무 바가지 아니야? 아줌매. 아, 쌈장 구입. 저 이렇게 쌈을 싸가지고 무쌈에 마늘에 뭐에 쌈장에 이 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응. 난 너무 먹고 싶어. 소세지. 소세지도 없지? 소세지! 소세지 만원. 5개 넣어주세요. 아니, 4,000원에 사왔는데 만원에 팔면 싸는 거라고?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같이 사기치려고 오셨나, 이분들? 삼겹살 맛을 한번 쓱 볼게요, 일단은. 일단은! 이거야?
배달 상대가 안 돼? 리얼 돼지야. 진짜 통통한 돼지야 이거. 나도 살짝 구워서 먹으면 안 되냐? 사용료 내세요. 한 점에 3,000원. 톱스트를 너무 많이 했어. 제가 다른 재료 좀 살게요. 안 되겠다. 상추 있어요, 상추. 응. 상추 얼마야, 아줌마? 깻잎 합쳐서 8,000원. 주세요. 직접 여기 물이 있네. 오늘 시커 먹으래요. 오늘 시스템이 참. 야 이거 내가 진 거 같아. 아 제가 세척하는 동안 고기가 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쌈을 저는 그냥 편안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야채도 있고 무쌈도 있고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이게 사실 세척인지는 모르겠어요. 살짝 담근 거거든요?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쓴물일 텐데 아마? 아 역시 물은 알수야. 그래서 이거 막 윤기 자르르 흐르는 고기 보니까 너무 맛있겠다. 좀 돈막장. 귀찮아도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긴 해. 돈막장. 그런 의미에서 한 입만 오지게 한번 먹어보자. 아, 맨날 한 입만 새로운 거 이상한 것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워놓은 것 중에 로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한 입만 내가 남겨야 되는데. 아 오케이 한 입 먹으세요. 그럼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럼요. 뺏기기 싫어가지고. 아 구워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는 배달로 먹네 그냥.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지금 갓 구운 따뜻따뜻한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 너무 맛있어? 와 사운이 달라. 그치? 훨씬 부드럽고 훨씬 육즙이 잘잘 흘러요. 기계를 못 들었고. 와 맞네. 나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거든요. 조리한 김치찌개요? 네. 얼마고? 8,000원. 대충 됐어요 돈. 아줌매 콜라 하나 서비스 주의소. 콜라 하나까지 서비스로 주의소. 콜라 1,000원입니다. 아줌마 콜라 두 개 주의소. 아줌매 이 배달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고기가 들어있네. 맞아? 응. 근데 나는 왠지 PD가 직접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집에! 응? 얼마요? 바꿀래요? 아집에 얼마요? 바꿀래요? 역시 고깃집에서 만든 그 김치찌개. 사이즈 메뉴 다 주이소. 얼마요? 야 너 돈 많다. 2만 5만 원 다 주이소. 아집에! 2만 원 좀 주이소. 3만 원. 2만 원 더 이상 안 돼. 26,000원. 자. 아 근데 이것도 난 먹을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지매 1시간 알바 옆에서 구워라. 아지매 1시간 실험 10,000원. 자 이제 저는 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알바를 썼으니까. 아 근데 이게 먹는 게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 먹는 게. 자 지금부터 저는 이제 먹방을 시작해볼게요. 전 지금부터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 먹방 해볼게요. 저는 쌍추랑 깻잎. 배가 너무 불러요. 아 저 이제 먹기 조용히 좀 해보세요. 네. 밥을 미리 넣고 쓱 해서 입으로 넌 먹방 이제 시작이구나. 어. 난 다 먹었는데 내가 이겼는데? 우리가 여유로우시네요? 또 핫도그TV 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간식 시간. 오늘의 간식 뭐예요? 간식은 비빔면인데. 아 비빔면 퀴즈 가만. 그 본인이 아는 명품 브랜드 4개 루이비통, 마르지엘라, 구찌. 루이비통, 마르지엘라, 구찌, 샤넬. 샤넬. 아, 제가 앞에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게 됩니까? 네. 즉. 아, 와우. 근데 이건 배가 불러도 먹고 싶다. 어떡하냐 이거. 와우. 이거 어떡해. 이거 어쩌니? 얘, 와우 얘, 비빔면. 얘를 어쩌니? 와우 아메리카. 형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한 입만 한번 뽑아주시면 안 됩니까? 어? 한 입 먹어보고. 먹어보고? 한 입 먹고 한 입만 뽑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과하게 당해. 형 여기 소시지도 있고 버섯도 야, 있고. 야 종이 좀 해봐. 다 있네요 형님 먹고 있잖아. 다 있네요. 와 마지막에 느글느글했던 상태 다 내려가는 느낌이지. 먹을 것 좀 남았죠? 마늘도 있고. 어 소세지도 있네? 여기 제대로 구워져 있는 마늘을 위해서 한 입만을 했으면. 할매. 저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저요. 본인을 위해서? 아니야. 내 거 한 입만 남기고 상대방. 역시 우리 형님 또 저를 위해서.
배 아고르네요. 옆에서 신나게 쪼개고르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게 리얼이거든요, 이게? 아시죠? 그 달콤달콤한 거랑 느끼한 거랑 조합하면 그렇게 맛있는 거. 와! 꿀맛탱이야? 대중맛탱이야? 오늘 이겨도 이긴 게 아닌 먹방을 했네. 저는 뭐 옆에서 구워줘, 비벼줘, 돈 써. 착한 일 하셨네요 오늘? 오늘의 교훈. 제주는 기둥이가 부리고 밥은 내가 먹는다. 자, 오늘 요런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각자먹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입니다. 월월! 어우 배불러.